네. 시간이 네, 이제 시장 됐습니다. 시작하네요. 시장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부터 네.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HTS가 안 깨져서.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뭐 네이버에서 찾아보기로는 코스피가 0.24% 정도 네. 그리고 코스닥이 0.28% 정도 네. 약간 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또 네. 미국이 조금 올랐죠. 네. 네. 자, 지금 예, 다시 효과 나오는데 지금 오늘 이제 시장은 어제 뭐 미국이 좀 올랐기 때문에 네. 약간 좀 강세로는 출발할 것 같고요. 지금 호가 상황으로는 뭐 LG화학이 좀 출발이 좋고요. 그 LG생활건강이 좀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LG생활건강 출발이 조금 안 좋고 LG생건이 안 좋아요? 네, 안 좋고 나왔어요. 드문 일인데 그죠? 그러니까 기대보다 못한 거죠. 몇십 분이? 네. 아, 기대보다. 기대치가 되게 네. 높았는데 아, 기대보다. 중국 현지 매출이 좀 생각보다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목표 주가 낮은 데가 있어가지고 좀 주가가 좀 급락 출발했고요. 네. 지금 현재 가장 출발이 좋은 기업은 일단 그 고려아연이 일단 2% 정도 좀 강세로 일단 출발을 잘 해줬고 그리고 뭐 한국 금융지주도 일단 좀 반등하면서 스타트를 좀 끊어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기아도 어제 실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호실적이 좀 나와가지고 기아도 1.6% 목표 주가를 다들 좀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기아가 출발이 좋고 뭐 하나 금융지주 역시 실적 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까지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위주로 일단 반등 출발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뭐 일부 조선주라든가 뭐 은행주 이쪽 일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빠지는 거는 역시 좀 실적 안 좋았던 그 LG생활건강이 네. 오늘 목표 주가 좀 낮춘 데가 좀 있어가지고 3.7% 정도 좀 빠지고 있고 우리금융지주가 한 -3% 빠지고요. 삼성화재가 1%, 두산중공업이 1% 정도 빠지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실적에 따라서 약간 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좀 출발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오늘 일단 좀 하락 출발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제 미국의 마이크론도 좀 빠지고 네.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조금 안 좋았어요. 미국 어제는 삼성전자 간만에 좀 힘 좀 썼는데 네, 힘 좀 써줬는데 일단 오늘 뭐 많이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마이크론 영향을 좀 일부 받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권 좀 보여주고 있고 어제 좀 그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카카오가 일단 오늘은 1% 정도 올라가는데 그 카카오뱅크 공모가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최상단에 결정돼서 18.5조. 아, 그래서 한국금융지주가 올라간다. 예, 네, 뭐 그래요. 주주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상장 8월 초에 앞두고 있는데 일단 공모 그 수요일 측에서는 엄청나게 흥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역대급 흥행을 해서 다음 주에 이제 공모주 청약이 있는데 뭐 공모주 청약도 좀 흥행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카오가 좀 출발이 좀 괜찮고 나머지 기업들 뭐 그렇게 큰 특징은 지금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지수로는 코스피가 3,252포인트 뭐 강보합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은 1,054포인트 플러스 3.77포인트 0.36%. 코스닥이 조금 더 코스피보다는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은 일단 출발이 좀 좋은 쪽이 그 2차전지 양극재 업체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소재. 이제 소재 네. 또 가요? 이게 아니 며칠 빠졌어요. 한 3일 정도 최근에 네. 3일 정도 쭉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에 LNF가 급등하고 있고 또 음극재 뭐 실리콘 음극재죠. 그 대주전자 재료가 2.5% 오르고 있고 유진테크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인데 한 3.6% 어제 반도체 장비주가 가장 좋았거든요. 네.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양극재죠. 에코프로비엠 전해액 만드는 동화기업 1.7%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 뭐 TCK, SK 머티리얼즈 같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IT가 코스닥을 지금 아직은 지배하고 있는 게 네. 확실하고 바이오 쪽은 그렇게 뭐 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요. 하락하는 쪽은 카카오 게임즈가 어제 엄청나게 좀 올라갔는데 오늘 1.8% 차익 매물이 좀 일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IT가 워낙 뭐 오늘도 분위기가 좋아서 시장은 코스닥 위주로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은 지금 어제 외국인들이 어제는 좀 매수를 했는데 일단 오늘 오전장은 조금 소폭 매도고요. 기관도 194억 정도 소폭 매도고 개인이 사고 있는데 근데 사실 어제 지수 상승을 좀 이끈 거는 제가 봤을 때 선물 같아요.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18,000개를 샀더라고요. 오. 제가 이게 18,000개 산 거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그쵸? 거의 역대급 매수를 해버렸어요. 그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돈으로 따지면은 1조 9천억.
그러니까 1조 9천억 선물을 그냥 매수를 해버린 거죠. 예. 그거 이제 뭐 비차익이냐 차익이냐 뭐 이것도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좀 들어와서 사실 프로그램은 또 언제든지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봐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 외국인들은 어제 강한 매수 후에 오늘은 일단 한 900계약 정도 조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은 비중을 좀 줄이는 모습인데 어제 아무튼 너무 강력한 선물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유지를 할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전자가 올랐구나. 네, 어제 엄청난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도는 하지만 업종으로만 말씀드리면 전기전자 업종은 조금 사고 있고 69억 정도 들어왔고 제약주 15억, 기계업종이 한 14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반대로 기관 투자들은 오히려 전기전자를 많이 팔고 있고 좀 팔고 있고 자동차도 좀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계, 철강주 사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기계업종은 외국인 기관이 다 이제 쌍끌이로 오늘 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 쪽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면요. 오늘 섹터 쪽에서는 여행업종이 요즘에 굉장히 강한데 노란풍선하고 오늘 SMCNC인데 그 노란풍선 같은 경우는 약간 요새 M&A 좀 뭐 기대 이슈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갑자기 좀 그때 인터파크도 M&A 근데 예. 이럴 때 네네. 이럴 때 뭘 사는 회사도 예, 맞아요. 좀 주목해야지. 왜냐면 그러니까 노란 다 안 좋은데 네. 노란풍선에 뭘 산다는 거야? 팔린다는 거예요? 그 노란풍선에 산다는 거지 되려는 거 같더라고요. 아 노란풍선에 뭘 산다고요? 네. 아니 노란풍선이 아마 M&A 이슈가 있는 거 같아요. 팔리는 거예요? 네. 팔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란풍선 그리고 이제 권리락도 했었고 무상증자 끝나가지고 네. 권리락 효과에다가 이제 M&A 이슈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여행도 언젠가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사실 뭐 그렇긴 네. 하겠죠. 네. 그걸 염두에 두고 또 인터파크가 요새 또 워낙 핫하다 보니까 네. 같이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행업이라고 치고 언젠가는 이제 가겠죠. 근데 뭐 내년 뭐 5월부터 좋아진다고 치고 내년 5월에 이제 뭐 내년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이제 우리가 그냥 상정해 보면 한 1년 넘게 근 2년을 그냥 아예 노른 거잖아요. 그동안 네. 손해 보고 막 마이너스 된 거 얘네들은 그냥 잊고 그 다음부터 주가는 쭉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손해 봤던 것들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저 채운 다음에 주가가 가야 정상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실적 발표할 때마다 또 달라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네. 회사의 또 체력이 어떤지를 그때 분기마다 봐야 되는데.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어차피 올해 말까지 여행 못 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 지금 컨센서스는 내년 상반기는 해외여행 갈 것 같다. 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년 상반기도 안 되면 주가는 또 부러지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디를 예측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네. 그냥 뭐 적자 나는 건 다 반영됐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가게 되면은 지금 여행업종 입장에서는 물론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모드투어나 하나투어 구조조정 하잖아요. 모드투어는 정리해고까지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하나투어도 많이 네. 얘기하잖아. 근데 만약에 이제 구조조정이 끝나버리면 오히려 여행사 입장에서는 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수익성 뭐 이런 수익성, 것들이 예. 노란풍선은 어제 많이 오른 거는 위시빈이라고 그 여행 상품 그 플랫폼 업체가 있어요. 예, 거기를 인수한다라는 인수 지분 예. 51%를 예, 위시빈. 예. 우리나라에서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아마 그런 거 좀 연결이 예. 되는 것 같아요. 그 야놀자. 야놀자가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여행 플랫폼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야놀자가 지금 소프트뱅크 2조 받았잖아요. 그래 여행기 일정 네, 등을 맞아요. 관련 콘텐츠를 작성한 사용자에게 수익을 공유하는 수익형 콘텐츠 플랫폼인데 위시빈이라는 데가 여기 지분을 51% 취득한다. 이 뉴스가 문제로 작용했다. 그 야놀자 이펙트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강한 섹터가 그 카카오뱅크. 예, 그래서 오늘 예스24나 뭐 한국금융지주 같은 이제 지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네. 오랜만에 올랐고 그다음 코로나 오늘 진단키트도 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2주간 더 연장이 됐기 때문에 진단키트 쪽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건설 중소형주 조금 일부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크래프톤 관련주도 일부 좀 반등하고 골판지 제조업체들도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또 매출이 뭐 택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전지 쪽이 오늘 굉장히 좀 센 편인데 아마 그 뉴스도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메르세데스 벤츠가 2030년까지 전기차로 이제 완전 전환한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30년까지요? 네, 2030년까지 이제 다 전기차만 하겠다. 와, 선언을 그래요? 했고, 그리고 배터리 내재화는 아닌 것 같고 아까 기사를 보니까 8개 배터리 공장을 짓는데요. 짓는데 벤츠가? 네. 근데 같이 합작사로 배터리 회사랑 같이 해서 8개 짓고 유럽에 4개, 미국이나 이제 중국에 나머지 이런 식으로 좀 짓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젠가 그저께 나왔던 뉴스인데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4년 후에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가 동난다. 부족하다라는 그런 전망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도 배터리 생산 가동률이 85%에 달한다 하더라도 공급 부족이 지속된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대요. 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생산을 많이 하긴 하는데 아무리 생산을 해도 수요를 못 따라간대요. 지금 현재 캐파로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오늘 배터리 소재 업체들한테는 되게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재 업체들 좋을 만하네. 네. 완전 이게 쇼티지니까. 또 이럴 거 아니야. 나 벤츠 납품이야. 벤츠? 네. 그러면 더 비싸겠는데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쇼티지가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갈 거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도 와. 쇼티지였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반도체 요새 소재 업체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 솔브레인, 한솔케미카, SK 머티리얼즈가 다 신고가 나버렸고.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배터리까지도 계속 이어져 버리니까 이쪽 쇼티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쪽으로 붙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사람들 관심. 그리고 오늘 일부 광고 회사들이 좀 강한 편이고요. 조선주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추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주가들은 좀 오르는 기업들이 많은데 다만 이제 오늘 좀 지수가 약간 빠지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그 반도체 대표주인 삼성전자 삼전 현차가 안 좋군요. 네, 하이닉스가 좀 빠지고 자동차 쪽도 현대차는 좀 실적이 생각보다는 조금 미스했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 수익성이 조금 악화돼가지고 아마 주가가 오늘 실망 매물이 일부 나오는 것 같고 다만 기아는 좀 올라가는 게 기아는 또 현대차랑 다르게 실적이 좀 잘 나와서 네. 네, 기아와 현대차가 좀 약간 엇갈리는 근데 현대 제가 보고서를 보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아는 확실히 그 SUV 강자인데 매출 대부분이 SUV에서 나오는데 미국에서 SUV 판매가 굉장히 잘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성이 좋은 거죠 사실은. 네. 근데 현대차가 왜 생각보다 수익성이 약했냐면 신흥국에서 판매가 너무 잘 됐대요. 근데 신흥국은 그 마진이 낮아요. 아. 세단이요? 네. 그러니까 세단인데다가 저가형 차들이 네. 많잖아요. 그게 많이 팔리니까 이익률이 기대보다 안 나온 거죠. 그런 거겠지. 뭐 세단도 작은 세단에다가 해치백 네. 이런 거겠지. 맞아요. 아이스티머 이런 거. 그게 네. 좀 미스가 나서 오늘 아마 조금 주가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품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현대차가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품상 괜찮을 수 있는데 기아와 현대차가 약간 좀 엇갈리는 그런 이유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4단계 그러니까 거리두기 좀 강화되면서 2주간 백화점하고 면세점 같은 이제 소비재 기업들은 오늘 조금 영향을 일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닥은 3포인트 정도 올라서 되게 견조한데 코스피는 0.74포인트 뭐 크게 빠지는 건 아닌데요. 약간 밀리고 있고 역시 그 원인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 세 개 기업의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지수가 조금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증권가 리포트들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네. 네. 자, 이제 다음 주 좀 전망인데 그 SK증권의 한대훈 이재훈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자료고요. 다음 주에 이제 볼만한 차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경계감 높은 그 세 가지 이벤트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19 변이가 확산되고 경기 회복 모멘텀이 둔화되고 미중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환경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다음 주에 그 셔먼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해요, 미국에. 네. 그래서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하는데 과연 여기서 좀 뭔가 진전된 게 나올지 아니면 여전히 뭐 냉각 기류가 나올지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7월 말에 아마 그 FMC와 그 부채한도 협상도 지금 중요한데 미국에 이게 이제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물론 FMC도 있고 그다음에 월말에 네. 부채한도 협상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도 한번 체크하시고 이게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10월에서 11월 정도 되면 재무부가 이제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되면 그래서 이게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여전히 전략은 그래서 박스권이다. 그래서 바벨 전략을 펼치자.
성장주는 2차 전지 바이오를 담고 민감주는 반도체 IT 차를 사자. 요런 네. 좀 그 한국 투자 증권의 전략이니까요. 아유, 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는. 차는 다 좋다 그랬는데. 네. 그리고 네. KTB 투자증권에서 이제 오늘 이한준 애널리스트가 그 요새 항공주도 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네네. 네. 제목을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좀 항공주 오랜만에 좀 자료가 나왔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큰 타격을 받았지만 올해 또 상반기엔 또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서는 미국은 국내선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국내 쪽으로는 미국은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인데. 우리나라도 아마 미국처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제선이 중요한데 아마 뭐 코로나 리스크가 완화되면 미국의 국내선처럼 우리 한국의 국제선도 가파르게 회복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적어주셨고 수요를 지금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대요. 미국 같은 경우는 비행기도 부족하고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한국도 국내선 수요는 많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국내선 국제선을 못 가니까. 국내선이 지금 공급과잉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 국내선만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결국 국제선 회복을 좀 기다려야 된다. 근데 2022년 상반기부터 국제선 운항을 예상을 했고요. 2023년이면 2019년도에 105% 수준까지 회복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합병 이슈에 대해서 적어줬는데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완료가 되면 2년 동안은 아마 각각 갈 것 같대요. 독립회사로. 운영이 되고 2024년부터 아마 합병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그 24년부터는 단일 체제로 가는 거죠.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없어지는 거죠. 아, 2024년 정도에. 24년에. 네, 2년 네. 동안 이제 각각 가다가 네, 네, 합병하는 네. 시나리오로 적어졌고요. 아마 그렇게 합병을 하게 되면 연간 시너지 효과가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한진칼 자회사 중에 진에어라고 아실 거예요. 진에어가 있고 진에어 그, 네. 네, 저가항공사 아시아나항공 네. 자회사 중에는 에어부산 에어서울 있잖아요. 네. 그럼 아마 이 세 개 회사도 합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가항공사 네, 같은 저가항공사끼리. 네, 저가항공사끼리 그래서 이 각자 뭐 이렇게 체제로 남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긴 아마 그렇죠. 네. 아니, 나는 사실 아시아나하고 또 뭐 에어부산이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 네. 또 인터넷 보면 어쩔 때는 에어부산이 더 비쌀 때도 있어. 아 그래요? 응. 아시아나도 더 쌀 때도 있다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관리는 되겠네요. 네. 이제. 네. 겹치는 게 사실 많아요. 네. 어차피 이제 아시아나 타도 물도 안 주거든 지금. 국내는? 아 맞아요. 안 줘요. 코로나 때문에 물도 안 줘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줘요. 아무것도 없어. 아. 아무것도 없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합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네. 이제 통합을 되면 그 자체로 모든 LCC 저가항공사들이 다 좋은 거죠. 일단 경쟁이 줄어드니까 세 개가 하나로 가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2018년부터 주요 공항에 이제 그 슬롯이 다 포화가 된 상태다 보니까 네. 이제 비행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이 너무 늘어났던 거죠. 이제 뜰 수 있는 그 비행기 그 뭐죠 활주로는 제한이 돼 있는데 네. 너무 공급이 많아서도 어려웠는데. 그런 이제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고 하고요. 항공주 입장에서는 모멘텀이 하나 있는 게 2024년이 되면 지금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이 완성이 된대요. 그렇게 되면 4단계 사업 내용 중에 뭐가 들어있냐면 제4 활주로가 추가돼 있어가지고 이게 인천공항의 지금 슬롯이 현행 90회인데 107회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20%가 더 캐파가 늘어나요. 더 확장해요. 네, 항공사 입장에 좋은 거죠, 사실은. 더 투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가 항공사들 성장에는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4활주로는 완공은 이미 끝났대요. 끝나서 7월부터 운영을 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운영을 해도 뭐 갈 데가 없으니까 사실은. 아 근데 영종도 하는데. 거기 땅도 많은데 거기 저 활주로 확 늘려가지고. 영종도? 응. 네. 그 지금 인천공항 있는 게 있잖아. 김포공항을 글로 옮기면 안 되나? 왜요? 김포. 아 김포공항에다가 그냥 싹 밀어버리고 그냥. 응? 아파트죠? 싫어. 그렇게 맨날 안 판단하지. 아니 이제 임대주택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김포 부르지요?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 거기다 한 60층짜리 쫙 해가지고 청년주택도 짓고 아. 공급 좀 확대하면 안 돼. 하긴 근데 만약 거기에 뭐 이렇게 저 공항 없어지면 그 주변도 이렇게 좀 높이까지는 많이 올라가요. 개발될 수 있죠. 엄청 좋아요. 층수 같은 게.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좀 모멘텀은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문제는 당연히 지금 당장 캐파가 중요한 건 아니고 나중 모멘텀인데 제일 좀 문제는 어쨌든 자본 잠식 우려잖아요 지금 돈을 못 버니까 자본을 지금 다 감소당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문제인데 결국 나중에 이제 M&A도 하고 이런 것들은 좋지만 지금 당장에 자본 잠식 이슈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단기적으로는 중요하고 이 애널리스트 분께서는 이제 탑픽은 진에어로 잡아줬어요. 진에어가 가장 수혜가 클 것 같다. 예전에 제주항공이 1등이었는데 네? 그 위치를 이제 진에어가 차지해서 최소 2조 원 수준의 매출액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했기 때문에 위기가 좀 끝나면 저가 항공사 중에서는 좀 진에어를 좀 주목해보자 이런 내용이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그 진에어 주주분들이나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1분기 말 기준으로 자본 총기가 259억인데 지금 현재 순손실 규모를 감안하면은 2분기에 완전 자본 잠식이 확정적이래요. 그러면은 이건 상장 폐지 사유거든요. 사실은 완전 자본 잠식은 상장 폐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증이 필요해요. 지금 유상증자 아니면 뭐 영구 전환사채 이런 자본 확충 이슈가 있으니까 이 점은 꼭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하셔가지고 이게 해소되면 이제 마지막 리스크는 없어지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점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그 뭐죠? 예, 증시 일정은 오늘부터 일정이요? 이제 도쿄 올림픽이 아 이미 개막은 사실 됐죠. 뭐 일부 어, 경기 하던데. 졌어요? 졌다던데? 그 뉴질랜드한테 진 것 같던데요. 네. 1대 0으로 졌던 것 같아요. 뉴질한테 졌어? 뉴질랜드한테 졌더라고요. 아니, 거긴 럭비밖에 안 한 나라 아니에요 거의? 네. 뉴질랜드? 아무튼 뉴질랜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뉴질랜드, 아주 아, 뉴질랜드 원래 럭비가 유명해요. 네, 럭비는 유명하죠. 올블랙이라고 와 이런 거 있잖아 마오리 그거. 네. 좀 약한 거 아닌가? 근데 져가지고 좀 아주 그 충격의 1패라고 그러더라고요. 올림픽 할 때는 뭐 뭐가 좀 뭐 이렇게 그 원래 광고 산업 이런 것들 맞아요. 광고랑 올림픽 할 때 그 닭고기 회사들이 많이 가요. 닭고기 많이 컸네. 광고 TV 이런 거 옛날에 재료 옛날에 맞아요. 아. 그런 거 같고 이제 막상 이제 우리나라 경기 있는 날은 약간 옛날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는 아. 한번 테마식 움직였었어요. 막 닭고기 주들이 아 치킨 시켜 먹으면 치킨 치맥 먹으니까 아. 그런 게 예전엔 좀 있긴 있더라고요. 월드컵 경기 할 때나 아 그런 게 또 있군요. 이게 우리나라가 뭐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도 그게 막 바뀌나?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가 막 잘한다. 그렇게까지. 그래서는 패스하겠습니다. 네네. 특히 이번 올림픽은 뭐 무관중이라서 또 이건 사실 광고도 의미가 없어요. 네. 아 이거 축구 경기 이게 관중이 없으니까 이게 네. 진짜 이상하더라고. 너무 이상하더라고. 선수들 뭐 좀 제대로 먹인 거야. 어? 그 후쿠시마 그거 안 먹는다며 우리 선수들은. 네. 도시락 먹인대. 네, 도시락 공수에서. 아 이거 좀. 제대로 먹여야지. 자. 삼계탕 좀 보내드릴까? 우리가요? 3% 딱 그래가지고 3% 삼계탕? 어. 자 그리고 뭐 일정이 또 뭐 그 있습니까? 일정 중에는 그 삼성중공업 주주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무상감자예요. 무상감자? 네, 그래서 8월 9일까지 거래가 정지되니까 그러니까 감자할 때는 올해 거래 정지시켜버리거든요. 네. 8월 9일까지는 정지고 하반기에 아마 유상증자는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본 확충 이슈는 이제 거의 뭐 반영은 됐는데 8월 9일까지는 일단 거래 정지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거래 정지예요? 네. 왜 뭐 뭐 있나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뭐라고 그러죠?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엊그저께 뭐 조선 얘기할 때 그런 상관 아니야? 아니 근데 그런 거 할 때 미리 얘기하지 않나요? 얘기 다 했지 이거. 공지 다 돼 있어요. 공지상에. 어디 문자로 줘요? 뭐 어떻게? 아니 공지가 나오지. 공지가 나옵니다. 문자로 줘. 아니 응? 그거 뭐 못 보고 이렇게 한 사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봐야지. 그건 아니 그 주주들이 알아보셔야 돼요. 문자를 주나? 아 지점에서 증권회사에 주나? 그리고 아, 증권회사 같은 데 아. 영업 하시는 분들이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관리국에한테. 아, 여기는 영업하는 직원 없고 HTS로 하니까. 그럼 직접 알아보셔야 돼요. 그건. 아니 같이 그 주주가 된다는 게 뭡니까? 이 회사에 네. 같이. 참여한다는 거잖아요. 회사 지난주에 또 얘기했잖아 염이사가 했어요? 했지 한번. 예전에 그 감자한다고 그래.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아, 네. 됐어요. 됐어요. 아 거래가 정지가 된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감자를 위해서 거래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감자 안 먹어도 되는데. 네. 그래서 아 그럼 며칠 동안? 8월 9일까지.
지금부터 네, 8월 9일 여름 이 불장을 다 보내고 그러면 야 그게 그거는... 좋을 수도 있대. 좋을 수도 있어. 지난번에 그 우리 저 개미네 뚱뚱 그 경쟁했잖아. 네. 딘딘이 거래 정지를 하나 잡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승전까지 거래 정지가 되니까 아. 거래 풀리면 폭락하잖아. 네. 아 그래서 그날까지 거래 정지가 돼서 아, 수익 제로 수익률은 건 제로니까. 아 이거 스포로 했네. 네. 자, 그래 오늘 일정 그렇게 네. 확인했습니다. 아 우리 영희사님 끝났어? 네 오늘은 끝났습니다. 다 하셨잖아요. 오늘 뭐, 뭐 이렇게 자, 뭐 장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느낌상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아니 왜 그러지? 나만 그런가? 어? 늦게 시작하셨어. 한 시간 동안 방송 팀장한테 아니 원래 보고서 중에 네. 그 나온 거 중에 이제 그 8월 10일 날 이제 폴더블폰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NH에서 그 보고서가 있는데 또 괜히 또 얘기하면 또 김프로님이 또 짜증 내시고 아니 얘기는 말을 내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아니 이사님 내 생각을 할 필요 없어. 나야 뭐 이제 몇 년 하겠어. 그러니까 네. 그냥 나는 고려치 말고 막 하세요.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나는 고려치 말고 폴더블 관련된 폴더블 리포트 그 하나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그 이규환 애널리스트가 써준 거고요. 네. 벼랑 끝 전술이래요. 삼성전자가 이제 승부를 건 거죠. 갤럭시 노트가 안 나오니까 이게 어쨌든 많이 팔려야 되는데 8월 11일 날 언팩 행사를 해요. 갤럭시 Z 폴드 3하고 갤럭시 Z 플립 3를 공개를 하는데 아마 Z 폴드 3는 가격이 199만 원으로 책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아까 기사를 보니까 190 얼마요? 99만 원. 원래 240만 원이거든요. 옛날 모델. 그래서 아마 그 가격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고 네? 8월 중순부터 판매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특징이 뭐냐면 Z 폴드 3는 전면에 그 카메라 있잖아요. 지금 우리 보면 요새 삼성 카메라가 저도 쓰긴 하는데 여기 그 구멍이 하나 있잖아요. 이제 여기 안 보이는 거죠. 그 아, 화면에서 화면 밑으로 들어간대. 아 찍히긴 찍히는데. 네, 화면 밑으로 들어간대. 이거 이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처음으로 적용이 UDC. 된다고. 네, UDC. 네. 그래서 완전한 풀 스크린이 이제 구현된다. 아. 이게 네, 아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께도 좀 감소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잘 팔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NH에서는 잘 팔릴 걸로.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20% 가격 깎고 구형 제품 반납하면 신제품 가격 할인해주고 뭐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모두 포함해서 두 개 기기까지 반납을 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러면은 이제 가격을 확 낮춰주는 거죠. 아~ 살 때 예. 그런 프로모션까지 한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8월 11일 이제 아, 그럼 갤럭시만 네.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삼성 거 같아요. 걸려. 삼성 스마 근데 다른 회사 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다른 회사 받아줄 거예요. 그렇죠. 네, 받아줄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그래야 이제 또 아이폰 유저들도 또 이렇게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 그렇겠네. 네, 받아줄 겁니다. 그건. 네. 네. 아 지플립 그 여성분들이 그 위아래로는 지플립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네, 그거 네, 지플립. 이제 플립이라고 그러죠. 네. 그거 아주 인기가 좀 있더라고 여성분들 사이에서. 화장품 같이 생겼더라고요. 그 진짜 생긴 게. 네, 되게. 근데 이제 내 후배 중에 그거 갖고 있는 애가 있거든. 네. 어? 딱 해서 탁 피는데 약간 느낌이 좀 어색하더라고. 컴팩트를 꺼낼 줄 알았어. 아, 그러니까 어? 여성분들 네, 사이에서 인기이니까요. 네. 그지? 역시 네. 남자는 이거지. 쫙 이렇게. 아, 좌우로? 뭐라 그러니까 이게. 딱 열면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야죠 이렇게. 아. 눈 쭉. 심한 경우 이거지. 이거. 안경 들고. 네. 자, 하여튼 폴더블이. 8월 11일쯤에 출시가 되고 아마 중순부터는 우리가 아, 살 수 있을 걸로. 네. 배수의 진을 쳤다 이거죠? 네. 왜냐하면 노트를 이제 포기하고 하는 거니까. 이게 성공하냐 마냐는 8월 한 2주 정도 지나면. 그렇죠. 예. 아 너무 비싸다. 20일쯤에 얼마 할인해 주느냐가. 아 그래요? 딱 보면. 비싸. 예를 들어 뭐 보조금에 갑자기 이제 막 뭐라 그러죠? 아, 우리 세 가족 하면 600이야? 그렇지. 가셔서 또 일괄로 한번 어, 한번 또 한번 가서 네. 아 뭐 거기 회식 한번 시켜 주셔야죠. 거기 한번 밥 빌어 줄까? 아.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는 요 정도로 그럼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오늘은 동안. 뭐 네. 인터넷 업종이 좋네요. 인터넷 업종이 좋습니까? 네이버 카카오 좋고 다른 섹터는 2차 전지 뭐 반도체 소부장 이쪽만 좋고 대부분은 조금
하긴 한 것 같습니다. 오, 네이버 이제 50만 원 네. 뭐 향해서 가네. 목표 주가도 막 다들 대부분 많이 올렸더라고요. 한 55만 원까지도 보는 데도 있고 일각에서 뭐 시총 100조 얘기도 나오니까. 왜 김민우 좀... 얘기는 아무도 안 하시죠? 6%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5G 쪽에. 아니 아까 아침에는 안 보였는데. 네. 제가 볼 때 최소한 이 7월 달 수익률은 나보다 정프로 훨씬 좋은 것 같아. 네. 사실 끝달. 이게 이제. 끝까지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지요. 네, 연초는 제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말로 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정프로 연말에 강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5G 계속 잘 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아, 별로 오늘 사실 사실 그 신한금융에서 어제 나온 보고서가 5G가 있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버라이즌에 이제 삼성전자 공급을 하잖아요. 그 실적이 이번 2분 이제 반영이 될 거래요. 2분기부터 3분기까지. 그래서 뭐 KMW가 됐건 뭐 RFHC 뭐 에이스테크가 됐건 삼성은 벤더들 중에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을 확인해 보라는 거죠. 실제 버라이즌 수주가 나왔는데도 실적이 안 좋으면 그거는 이제 크게 수혜를 못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은 한번 워낙 그동안 5G가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건데 네.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아까 그 우리 염승환 이사가 뭐 오늘은 어디가 오르네요 뭐 이런 섹터 얘기를 할 때 내가 네. 딱 느낀 게 뭐냐면 야 우리 시장의 그 섹터가 참 다양해졌다. 엄청 많아. 엄청 다양해진 거야. 옛날에는 있잖아. 아 오늘 증권주 건설주 가네요. 그리고 끝이었어. 네 맞아요. 실제로 90년대는 그죠? 네. 어? 아 오늘은 뭐 외국인 들어와서 한국 이동통신하고 뭐 삼성전자 사는 네. 끝. 그래서 증권사에서 하는 시황이 있잖아. 네네네. 한 3분? 그 SBS에서 제일 먼저 했거든 그거를. 근데 지금은 보니까 너무 이게 다양해. 바이오에 IT에 2차전지 소재 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뭐 있었습니까? 솔직히 없었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 섹터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만 해도요. 종류가 또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이게 불리한. 그래서 여기 저도 이제 섹터 종합을 보면요. 이게 정말 그 한 100개는 넘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반도체에서도 소부장이 그러니까. 있고 너무 이게 의료, 그러니까 헬스케어도 되게 많은데 헬스케어도 그렇죠. 진단이 있지. 맞아요. 진단이 있지. 예방이 있지. 의료기기 있죠. 네. 임플란트 있지. 네? 엄청 많아진 거야. 네. 이게 보면 그리고 그렇죠. 이게 굵직굵직해진 거지 이게. 글로벌 1등도 나오고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염이사는 걱정 없어요.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막 늘어나니까. 아 공부할게. 응. 네. 최근에 이제 생긴 게 메타버스. 그러니까 메타버스 원래 없었거든요. 메타버스가 어디 있었어? 없었어요. 계속 재료가 들어와. 그렇죠 그렇죠. 나도 좀 더 해야 되겠다. 네. 자 우리 좀 더 공부합시다. 공부할 게 네.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공부하는데 우리 염이사님 그리고 박병수 부장님의 강의 특히나 그 매매하는 상황에서의 굉장히 큰 도움이 실전적인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우리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다음 주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더운데 몸 건강하시고 더위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